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략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 신축년에 일간이 어떤 오행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갑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와 반대다. 갑목이 아니라 저는 이 오행 중에서 저는 병정이 가장 내년 신축년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건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은 신축년인가? 신축년. 신축이면 오행상 금, 금이 들어옵니다. 금이니까 당연히 목과 을 자체에서 갑목, 을목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병정 자체가 가장 극하게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갑목,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일간 중에서 이 화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목이 아니라, 을목이 아니라,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축에는 가장 힘들 것이다.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어떤 문제에서 힘든 문제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극하겠죠. 일간이 갑이나 을때 극하겠죠. 얘는 얘가 극하겠죠. 일간이 세운을 극하게 된다. 이걸 보겠죠. 근데 여기는 크게 그는 큰 무리수는 없다 이렇게 보겠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정 자체 특성 자체는 병이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오행상 화니까 주변을 밝히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태양이니까 만물을 비춘다. 공평하다. 그리고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공평한 기운은 있다. 그리고 정화는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촛불 자체로도 참고해봐요. 촛불은 뒤가 좀 끝이 뾰족하다고 그랬어요. 예.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언어가 매섭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개다 병정은 화, 주변을 밝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역부족이다, 힘들고 어렵다. 오히려 얘들이 들어오면서 이 자체에서 병과 정이 자기 역량을 발휘한데 과부하를 해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 예를 들어 신축년에는 힘들어하느냐? 일단 병정은 제 생각에는 이 병정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거 하나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1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이 사이에 저는 병정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서는 창업이겠죠, 창업. 창업도 해당이 되고 부동산에 관련된 거겠죠. 부동산을 취하려고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된다면 병정 자체는 신축년에는 굉장히 문서를 잡고 힘들어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당연히 얘를 극한데 얘들에게 있어서 얘들이 문서를 상징해 주는데 얘를 타격을 주면서 얘가 타격을 보면서 얘는 자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병정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올 12월에서 내년 사이에 창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한번 늦춰오고 그 다음 2022년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민년에 하는 것이 좋고 올해 10월에서 내년에 문서를 잡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일간에 비해서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문서를 잡고 이중타죠. 얘네들이 얘들을 살려내기에는 힘들다. 이걸 보겠죠. 그래서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문서를 잡고 창업하는 것은 저는 반대표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사주가 강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올해 경자년 같은 경우는 올해 경자년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문제, 문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이 시기는 매입이 아니라 매도다 이게 보겠죠. 매도 현상이다 이게 보겠죠. 매도를 해야 할 것이다. 매입은 아닙니다. 매입하면 그것 또한 뭐냐? 힘들 것이다. 그 전에 이때 매도를 하면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해야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겠죠. 그러면 언제 했으면 좋겠냐?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력으로 9월 7일부터 11월 7일 사이, 올해 이 사이에 양력으로 9월 7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때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하는 시기는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유리하다. 매도 소리,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시기가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흐름이 가장 괜찮다. 특히 내년에 병화를 갖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여기서 나눠지겠죠. 신축년에는 정화를 갖고 있는 일간이 정화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고생, 자기 건강과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라면 병화는 본인이 아니고 주변 육친에 관계된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니까 창업과 문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축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 부딪히니까 1년만 잘 참고해서 견뎌서 그 다음 22년도에 어떤 일을 오픈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라도 부동산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기는 손실을 더 많이 보면서 매도를 해야 하니까 차라리 이 시기에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시기에 입질이 투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년에서 일간 중에서 식간 중에서 병정이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장 심하게 볼 수 있는 해다. 그러니까 이때 타격을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떠냐? 첫 번째로 창업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다 이게 보겠죠. 두 번째는 문서를 창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것을 매입하지 말아라. 매도는 괜찮다. 매입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바로 그런 현상을 이야기해주죠.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모든 병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서 좀 기본적으로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약한 사주다. 아니면 너무 신강한 상태에 있는 것, 특히 신약한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좀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창업 문제만큼은 잘 참고해 보시라. 창업은 금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못 시기,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시기에 맞춰서 창업을 하면 괜찮지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은 오히려 창업을 하고 군경에 처할 수가 있다 이야기죠. 그것이 가장 노후한 것이 일간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 가을과 내년에 창업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주변에 본인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 혹시 이 병정을 갖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업하자 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끌고 내년 내후년 특히 도저히 안 되겠다면 내년 1년 11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 이후에 창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익이니까 이런 점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게 왜 병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실질적으로 신축년에서는 얘가 병정 자체가 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당연히 문서를 잡고자 했을 때 이 문서인데
이 문서에 대한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